신난이야. 제발 노인 이때를 떠나라. 청년은 이때를 떠나라. 청년은 이때를 떠나라. 노인은 이때를. 자, 빠르게 퇴근시킬 수 있습니다. 임창희의 목소리를 외쳐주세요. 김건희 윤석열한테 여러분들 목소리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010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제 고백도 하고 진실도 알리고 절차를 좀 밟아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시간 좀 할애가 되더라도 들어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사실 2008년 촛불이지만 윤빨였어요. 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추미애 그 수사권 지휘 그것 때문에 네. 윤빨을 했어요. 제가 저 수사권 지휘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러지 그러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시민단체 활동하는 거에 전혀 관심을 안 가졌어요. 가정주부다 보니까, 자식 키우고 가정 살림 하다 보니까. 그러고선 그냥 아 법치가 바로 서야 되는데 민주주의는 법치가 우선인데 윤석열은 법치를 굉장히 지키려고 하는데 왜 저러지? 그래서 제가 3년간을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을 실드를 쳤어요. 그리고 어느 날 김건희가 등장하길래 아이고 저렇게 이쁜 김건희를 왜 그러지? 그러고 저는 그랬어요. 근데 하늘이 도와서 상고 대선 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카톡을 보내, 카톡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썬데이 저널에서 녹음된 거,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어서 구속하는 걸로 하자고 딱 이 소리 한번 듣고 2분 만에 돌아섰어요. 제가 검찰이 다 해야 되는데 특별검사까지 할 때 좀 잘해서 뇌물로 엮으면 되는 건데 뇌물로 좀 엮어가지고, 그래서 뇌물을 넣어놓으면은 박근혜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국회 범죄를 이렇게 내고 조사도 뭐 안 받고 뭐 이렇게 뭐 재판을 기다리면서 대통령이 이런 걸 수가 없거든. 아, 진술 다 받아가지고 딱 엮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저거를 뭐 뇌물로 엮지는 못한 게 아닐까.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어서 구속하는 걸로 하자고 딱 이 소리 한번 듣고 2분 만에 돌아섰어요. 제가 왜? 민주주의는 법치가 우선이거든요. 이 법치가 무너지는 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2분 만에 돌아섰어요.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어느 분께. 그랬더니 어떻게 윤빨을 했는지 글을 좀 써보내달라고 지금 써보냈습니다. 중요한 거는 법치가 무너진 걸 보고서 윤빨을 했는데 윤빠가 법을 또 어겼더라고요. 전직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어서 구속을 시켰다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2분 만에 돌아섰어요. 그리고선 제가 그때부터 내가 이거 3년 동안 뭘 했나 싶어서 유튜브도 보기 시작하고, 유튜브도 저는 유튜브를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몰랐죠. 자꾸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내가 김건희라는 그 아이를 너무 이쁘다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기타 등등 했는데 줄리 어쩌죠? 줄리가 뭔지도 모르고 콜걸이 뭔지도 저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고서 하나 제가 체크하고 하나하나 알아보다 보니까 이거는 둘 다 범죄자인 거라, 그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대통령을 기본적으로 우리 상식에서 보자면은 마누라가 이상하면은 서방이 나가고 싶어도 대통령 나오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서방이 이상하면은 마누라 대통령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게 원칙이고. 그럼 윤석열이가 들고 나온 게 뭐예요? 공정상식 법치잖아. 그럼 이 법치는 안 지킨 거잖아요. 전직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어서 구속시킨 걸로 정리하자고 그 말을 자기 입으로 했으니까 뇌물죄로 구속이 된 거니까 그럼 법치 사기쳤지. 그럼 상식, 이는 장모도 범죄자, 마누라도 범죄자, 자기도 범죄자인데 형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하고 있으면 청와대 공정 아니잖아. 그럼 편의도 못 필요 없어. 기본적으로 인간이 양심 있을 때 양심은 가슴이거든요. 그럼 내려와야지. 국민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국민이 불러서 나왔으면 됐어요. 그러면 자기가 대선할 때 지지율이 앞선다, 지지율이 앞선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앞선다고 했어. 그래도 좋아했어. 그럼 지지율이 지금 떨어져. 그게 여론조사 기간이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 사람 정신 이상한 게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은? 별개가 말하는 게 맞죠? 정신 이상자들, 정신 이상자들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어디로 가겠어요?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돼? 국민은 어떻게 됐어요? 다
저 같은 경우는 명분이 분명해요. 페이스북에 정확하게 증거도 있고 페이스북에 된 이유를 제가 적었거든요. 왜 돌아섰는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 자리 그대로 있어도 돼. 근데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있다면 인간이라면 내려와야 되고 인간이 아니라면 그저 그 그냥 있어. 알았어? 감사합니다. 다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네 가슴이 너무나 아프죠. 왜냐? 우리도 공범이에요. 우리도 윤석열 지지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빨리 깨달았죠. 네, 빨리 깨닫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